서울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교통센터. 이곳에선 주요 도로의 각종 교통사고 상황관리, CCTV와 같은 교통시스템의 운영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를 통해 더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대 그 전광판하고 그 문자 정보 이제 교통 상황을 관리를 하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직접 문자를 작성해 VMS, 즉 도로 전광판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호남선 지선 다음 남해 제1지선부터 할게요. 안 보이면은 또한 교통센터에서는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방송한다. 저희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대본도 쓸 수가 없고요. 1초 직전까지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간 교통방송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에 설치된 4,500여 개의 CCTV와 속도 검지 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캐스터는 즉시 원고를 작성하며 CCTV, 전자지도 등의 방송 준비를 한 후 방송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생방송이 송출된다.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쌓였던 빅데이터들의 또 축적의 또 산물이다. 교통센터의 모든 교통 예보와 방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큰 축인 빅데이터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센터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됐고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또한 많아져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고속도로에는 차량 검지기와 CCTV, 하이패스, TCS 등 많은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주행 속도, 영업소별 입출구 교통량 등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쌓인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어야 한다. 교통센터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되는 전국의 교통 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되는 정보가 국가중앙기관, 각종 민간 사업자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다.